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어둠 속에 비치는 빛. 캄캄한 어둠 본 적 있어요? 요즘에는 도시에 이렇게 불이 많아서 캄캄한 어둠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도시에 사는 분들은. 네, 근데 시골에 가면 어때요? 네, 별빛도 잘 안 보이고 달빛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떨까요? 손을 내밀면 내 손도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캄캄한 어둠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시대를 살펴봤죠? 기드온이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무슨 시대? 아, 조선시대 말이야. 네. 사사시대였죠. 그런데 제가 전에 사사시대를 가리키는 별명이 있다고 한 거 기억하세요? 사사시대의 별명 뭘까요? 죽을사. 아, 주사가 아닙니다. 다스리는. 아, 주사가 아니에요. 자, 이런 암흑시대, 캄캄한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 사사시대가 왜 이런 별명으로 불렸을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면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까지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죠. 사사기 앞에 보면 성경책에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도 알지.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저질렀던 죄와 같죠. 그때 뭐가 제일 문제라고 했죠? 사탄이 꼬셨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될 거야.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내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한 게 모든 비극의 시작인 거죠. 사사기 시대는 이게 너무나 잘 드러난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곳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죠? 여기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다 다르겠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예배 시간에 떠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왜냐? 내가 볼 땐 잘못된 일인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좋은 일일 수가 있겠죠. 네,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꼭 보시기 바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한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그야말로 암흑시대였던 거죠. 자, 그런 사사기 시대의 어느 때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어떤 도시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먹을 게 없으니까 멀리 모압이란 이방 지역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대요. 자, 모압에서 오랜 기간 살면서 그 가족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안타깝게도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
이 두 사람도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건 어머니였던 나오미와 이 아들들과 결혼했던 며느리 두 명만 남은 거죠. 여자만 세 명 남은 거예요. 며느리들은 두 명 다 모압 사람이었어요.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진 나오미는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며느리들 두 명이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가자 했을까? 같이 가면 엄청 고생하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얘들아, 그냥 너희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려. 너희 남편이 다 죽었으니 이제 너희 고향 땅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도록 하거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냥 너희 모압 가족들에게 돌아가렴. 이 말을 듣고 며느리 중 한 명이었던 어디 갔어? 오르바는 집에 돌아갔어요. 자기 가족들 그리고 원래 믿던 모압 신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모압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으니까.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살던 방식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며느리 룻은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우리 함께 읽었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룻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룻도 원래 어떤 지역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모압 신들을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나오미 집안에 시집 와서 보니까 뭐야?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있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들어보니까 그분이 진짜 신이잖아. 누구를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할까?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길이 훤하겠죠. 그거 룻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뻔해요. 나오미를 따라가기보다 그냥 모압 땅에서 원래 살던 고향 땅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새로 모압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좋겠죠. 나오미를 따라가면 실컷 고생할 게 뻔한데 굳이 그 힘든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룻은 굳이 이런 어리석게 보이는 선택을 한 거예요. 왜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자, 이거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이게 누구예요? 마치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편에 섰던 라합과 같죠.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게 걸리면 죽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왜죠? 누가 진짜 신인가? 어떤 분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하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면 어때요? 모압에서 계속 살고 모압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좋게 보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길이에요. 하지만 룻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어리석게 보이는 선택을 했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게다가 늙고 의지할 데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도우면서 살기로 결심한 거죠. 룻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했나?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그래요. 룻은 자기가 원래 살던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다르게 살기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오미를 결코 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한 거죠.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 이후에 룻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룻은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일을 하다가 누굴 만났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보이스가 아니라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냐? 이 어두운 암흑시대, 사사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까 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미를 잘 돌보려고 했다고 했죠. 보아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어요.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미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네. 짜잔.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우와. 결혼 좋겠죠. 룻은 자기 마음에 드는 젊은 남자를 만나서 덥석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의 결혼을 했고, 보아스는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룻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둘 다 어때요?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죠.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거든요.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이새의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어때요?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세상에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어떤가요? 우리는 룻기 이야기가 사사기 시대에 한복판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살아가던 암흑시대였죠.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이어져 가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원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던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언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룻이 살던 시대에도 어때요? 힘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나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요. 다 잊혀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당장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힘을 가진 사람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게 편해 보이죠. 오르바가 모압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모압 신들을 믿으면서 살기로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국 누가 바른 선택을 했다? 지극히 어리석게 보이는 결정을 한 룻이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 법한 그런 선택을 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와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 내 소견에 좋아보는 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 다 오르바의 길입니다. 지금 당장은 좋게 보이겠지만 지나고 보면 구원이 없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반면에 당장은 힘들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야묵시대에 룻과 보아스를 주목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성경이 나오니까 아니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룻과 보아스를 아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들 누군지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룻과 보아스 말고는 다 잊혀졌죠.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잊혀져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될까요? 나 이제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럼 될까요? 아니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먹을 것이나 돈만 던져주면서 네, 됐지? 가! 이렇게 하면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야겠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냥 생각만으로 네 하나님 믿어요 이러고 끝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사기 시대 사람처럼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룻과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룻은 어땠나요? 그냥 머리로만 네 하나님 믿을게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기로 베들레헴까지 가기로 작정했죠. 고향 땅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모압 사람으로 살던 과거를 이제 끝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있던 나오미를 돕기도 했죠. 보아스는 어때요? 사사기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남을 해칠 수도 있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야, 무슨 할 말 있어? 없지? 조용히 해. 말씀대로 살았어요. 행함이 있는 신앙,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거죠. 물론 한순간에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기준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대로 잘 실천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내 오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거죠. 룻과 보아스가 캄캄한 암흑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